점점점점. 오늘 할 게임은 로스트 피스라는 게임입니다. 시작을 잘못 잡았네. 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스트 피스라는 게임이고요. 제5회 알만툴 대회 그 게임 출품작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 그런 게 없네요. 점점점점. 어, 뭐야? 점점점점. 세이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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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쁜 리듬 게임 같은. 우와!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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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영어 영어 큰 장벽이 에에에 10분이면 빨리 되나? 와! 이거 근데 너무하다! 와. 어? 뭐야? 게임은 제 타입이긴 한데 이거 방송용 게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퇴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내가 할 수 있는 피지컬의 방송 게임이 아니야. 가능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 있는데 나의 피지컬의 그 느낌 게임이 아니야. 미치겠다. 심지어 다 영어야. 어. 아, 씨, 미치겠다. 어, 대체 왜? 아니, 심지어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폰트를 다운받았는데. 정작 나오는 대사는 점점점이야. 그 외에는 뭐 다 영어고. 와! 아니 사춘. 아 이거 심지어 스킵도 없어. 아 이거 다 봐줘야 돼. 아. 넘기는 거 없나요? 아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넘길 수도 없어. 아 미치겠다. 최초 포기가 이미 최초 포기가 있었어요. 어. 뭐였냐면 첫 번째 작품이랑 뭐 몇 번째 작품이지? 첫 번째 세 번째 작품이었나? 어. 아, 이거 미끄러운데? 저 자리에다가 뭐 발라놨나 봐. 아, 미치겠다. 아. 이 게이밍 키보드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아 버그가 아니었어요. 그 스토리 진행이 가능했던 게임이에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하프님. 알아보니까 뭐 제가 이거 왜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랬었는데 아 어디로 가면은 뭐 이거를 선택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스킵이 있어요? 어디에 스킵해요? 저 영어 부분 스킵할 수 있나요? 쉬프트 눌러도 뭐 없는데요? 아! 자꾸 저기서 걸려! 어디 스킵해? 여기서? 스페이스바 엔터 컨트롤? 컨트롤인가? 모르겠네.
오케이. 이걸 어떻게 피해요? 아, ESC. 아닌데? 뭘 해야 되지? 리드미 같은 거 읽으면 나와요? 봐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이거를 거의 볼 때 실황 여부를 거의 확인을 하고 거기서 끄거든요. 어디 보자. 1, 2분 분량. 뭐 스킵에 대한 얘기가 아, 그 스킵이 그 스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어 뜰 때 나오는 스킵 있잖아요. 이거를 스킵을 하고 싶은 거라서 네. 저게 너무 좀 뭐라지? 한번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타타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예. 아쉽다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미끄러워. 여기를 스킵을 하고 싶어요. 여기를 스킵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어. 1, 2분? 나 지금 한 10초 한 것 같은데? 아, 이거 깰 수 있나? 아, 깼으면 좋겠는데? 저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깨요, 이러면? 왜 움직이게 하세요? 심지어 지금도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우와, 너무해. 진짜 너무해. 우와. 진짜 피지컬 게임이네? 이걸 꾹 누르는 것보다 두 번, 막 한 번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될 것 같아. 하! 그럼 안 되는구나. 순식간에 가야 돼, 순식간에. 아. 어렵네. 같은 곳에서 계속 하, 자꾸 저러네. 하, 마음이 급해서 그래. 세이브? 글쎄요, 그런 아까 근데 세이브가 있어서 세이브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해, 내 생각에는. 이거 넘겨야 돼. 막 겁나 빨리 따따따따 넘기고 바로 시작해야 돼. 지금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아, 왜? 두 번 눌렀는데 왜 저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내 키보드가 아. 제 키보드가 그거거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깊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한번 딱 누르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렇지. 지금 42분이다. 50분 되면 50분까지 했는데 가망이 없어. 그러면은 끄는 거야. 가차 없어. 이건 자존심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임 해야 돼. 너무 부족해.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저 삐리링 삐리링 저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어. 저거 들으면은 너무 끄고 싶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건가? 아, 너무 미끄러워. 근데 지금 게임들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오늘 내로 좀 한 5개를 깨야 해요. 안 그러면은 지금 게임이 한 9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못해요. 아! 이 부분을 빼고 싶다 진짜. 아, 이 부분 빼고 싶다. 빨리 게임을 진행하고 싶어. 지금 저것도 느려. 포인트? 저것도 겁나 느려. 내 생각에는 성격 급한 사람한테는 저게 너무 킹받는 부분이야. 아! 빨리 넘기고 싶어. 빨리. 이 부분을 보고 싶지 않아. 미쳤나봐 이거. 아! 옆에서 그냥 어느 쪽으로 쭉 가있으면 되는 거야? 페이크였나봐. 아니면 타이밍이 좋았나? 근데 한계가 없는데? 오른쪽 가서. 와, 저기 진짜 헬이다. 어디에 가냐? 아. 미끄러워. 키보드 바꿔야 되나? 미치겠네. 이거 하나 때문에 키보드를 바꾼다고? 아, 너무 미끄러운데. 오 마이 갓. 5분 내로 못 깰 것 같긴 하죠. 너무 밀려 있죠, 게임이. 와, 왜 이래? 왜 이렇게 미끄러워? 와, 키보드 정신 차려. 그니까 그래서 저 장면을 연출시킨 게 아닌가. 아, 약간 그런 생각이. 왜? 왜 저기로 쭉 가지냐고. 와, 미치겠다. 와, 키보드 진짜. 아직 50분 안 됐어요. 예. 네. 아, 느렸어. 너무 불안해하면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리 움직이면은 두 발자국 더 앞으로 가 있고. 오늘 방제 좀 보세요! 예? 방제를 봐! 어? 제 5회 알마툴 게임 대회 실황하는 날인데 무슨 다른 게임 추천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공지사항 다시 읽어!
뭐야, 구독 공격인가? 나! 어,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 괜찮아 보이는데? 제발 이대로만. 뭔가 이상한데? 뭐야? 나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 설마 세이브? 뭐야? 안 돼! 그냥 끝내줘! 세이브인가 봐, 저게. 그림 일기인가? 우와, 엄마 아빠 팔 길이보다 애기 팔 길이가 더 기네. 그 대신 다리가 쇼 다리구나. 너무 슬퍼. 엘리베님 2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리가 대신한 거라. 오 마이 갓.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와. 아, 어? 어? 아니 갑자기 리듬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어? 안 돼. 아버지가 내지르는 고함에 온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안 돼. 세이브? 어! 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된다. 아, 일단 50분은 넘겼네요. 1스테이지. 이게 1스테이지다. 자, 2스테이지는 역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어, 확실히 빨리 깨네. 어. 자, 이번에는 15분. 네, 10시 15분으로 하자. 아, 10시 5분? 10시 15분? 10시 15분으로 하자. 아까 전에 엄청 많이 했으니까. 와, 뭐야? 와, 뭐야? 어떻게 저래? 이거 너무 심각한데? 하, 어디 보자. 와, 저거 어떻게 피해? 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지, 저거? 왼쪽 공략? 왼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해보자. 어! 갈 수가 없었어. 어? 갈 수가 없었어. 어! 그냥 멈춰버리는데? 시간이 없네. 갈 시간이 없어. 근데 가야 뭐 시도를 해야 저기가 맞는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나? 어! 야! 또 시작됐어! 이 부분 빼줘요! 성질 급한 한국인은! 이 부분이 너무 싫어요! 아, 빨리 게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계속 나와. 안 돼! 여기 넘기고 싶다. 와, 나 왜 자꾸 걸린 곳에서 걸리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제발. 아, 저기서 멈춰. 무조건 멈춰. 뭘 할 수가 없어. 와. 와, 진짜 하드하다. 어떡하지? 어? 야! 자꾸 거기서 죽을래? 그럼 안 되지! 왜 이래, 왜? 늪에 걸리면 안 된다고. 와! 벌써 힘드네. 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요, 시간 약속은 지킬 건데. 아, 오른쪽 안 돼요. 저 두 번 연속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속도는 일정한 속도인 것 같고. 아 제발 지나가기라도 하자 저 부분을. 감을 또 잃었어 이번에. 아 아까 그 필 받은 대로 바로 쭉 갔었어 했는데 쭉 못 가고 지금 저기서 헤매니까 맥을 또 이제 못 잡네. 아 너무 스트레스라. 아 일단 15분까지 10시 15분까지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 게임할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을 했다는 그 자존심이 있는데. 아 저기서 자꾸 멈춰.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 되죠. 그쵸. 아닌가? 내가 오른쪽에 그냥 들어가서 죽어버렸나? 들어가 볼게요. 속도는 둘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하. 뭐야? 그 정신이 안 돼요, 그냥. 그 정신이 안 돼. 저게. 저때 이렇게 씩씩씩 해야지 약간 이 마음이 안 돼. 거기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중간에서 먹히고 그냥 오른쪽 붙어서 가야지 약간 이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는 와요. 그래서 아 어렵다. 일단 오른쪽 계속 해보자. 오 된다 되는 거였잖아. 이봐! 너 누구야! 이거 뭐야! 너 누구야! 아 저기까지 왔으면 쭉 가야지! 아 안돼! 아 되는 거였어. 아 와 이번엔 저기서 막혔다. 안 돼! 할 수 있어. 왜 저기서 자꾸 막히지? 멈추나봐. 그러니까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맞는데 너무 멈추나보다. 그렇지? 빨라 이번에. 급하죠? 이게 없어야 돼. 지금 손 땀나기 시작했거든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삘 받고 있어. 그렇지. 아! 마음이 너무 급하지? 급하면 안 돼. 여유를 갖고 하라고. 좋아. 그렇지. 여기 조심해야 돼.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너무. 어떻게 했대 아까? 시간의 담이다. 좋아요. 좋아. 야, 어떻게 했냐, 아까 전에? 와. 대단한데? 아까 전에, 나, 누구야?
너무 빠르다. 아, 이 부분 넘기게 해줘. 음악 타야 돼, 이거. 저 부분에서. 아! 안 돼. 또 저 늪에서 헤매나? 어? 너무 가졌죠? 옆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아, 할 수 있어! 오? 아, 마음 급해진다. 아, 마음이 급해져. 와. 와, 저게 너무 어렵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움직여가지고 내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니까 이게 몇 번을 더 눌러버리네? 이미 마음은 저쪽에 가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속도가 여유가 나질 않아. 여기는 음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 하자마자 자꾸 죽거든요? 말을 하지 말까? 자꾸 저 말해. 어? 아쉽다. 집중해야 돼, 집중.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니리 뭐 했어? 뭐 퍼졌는데? 잠깐만요. 와, 아닌데 아무것도?
와. 오. 그래, 여기가 실력이지. 아까 전에 너무 운이었어. 우와, 마음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와. 와. 같은 방, 같은 곳. 저길 넘어야 이제 못 넘겠다. 야, 아, 안전권에서 왜? 와, 마의 구간이네, 저기. 빠르고, 늦고, 적당히가 없어. 또 빠르지. 미쳤네.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차려. 와, 저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꿀 빠는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어? 또 시작됐다. 아, 미치겠다. 또 시작됐어. 아.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이건 실력이다. 어, 미치겠다. 지금 뭐가 마음을 지금 건드렸어. 나의 마음을. 내가 단디 잡아야 된다고. 와, 빠르다. 몇 단계까지 있지? 아니, 몇 스테이지까지 있지? 뭔가 5스테이지까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어? 아, 시간이 얼마 없어. 4분, 5분, 6분? 맘만 급해지네. 손이 땀나고. 와, 안 보여, 안 보여.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어? 왜 멀리를 가? 아, 여기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게 너무 킹받는 구간이야. 딱 저기서 끄고 싶어. 와, 샌즈. 와. 이제 느낌이 그거야. 저 뒤쪽에 이미 그 뭐였지? 어려운 부분을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냥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야. 15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반포기 상태여가지고. 아, 이거 집중 못하네. 아, 큰일 났네.
15분이네. Q를 누르자 이제. Q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다음 게임을 해야 하니 Q를 누릅시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대요. 뭔가 딱 봐도 말썽꾸러기들밖에 없는데? 모이칸 머리 뭐야? 어? 이것도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시 눈을 잘못 맞았는지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헐.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또 다른 그게 있었군요. 한번 해보자. 응? Q 누르자. 빠르게 포기하자구. 자, Q를 누르겠습니다. 뭐지? 아하, 상상 친구. 상상으로 만든 친구가 현실에도 있는 것 같았다. 응? Q 누르자. 이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바로 Q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랄라. 뭐지? 난 계속 혼자였어. 나를 적대하는 이들은 많았고 나의 편은 없었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건가? 계속 생각해왔어. 아,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일기 쓰는 건 그만두려고 해. 글씨는 여기까지 쓰여있다. 안 돼. 어? 아이고, 안 돼. 오. 무언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지? 아버지의 고함 소리랑 좀 비슷한데? 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평탄한 길이 나오나? 소란의 근원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못 가. 나라면 못 갔을 거야. 오우, 살벌했네 방금 전에.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그때 홀로 사시는 옆집 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그 뒤로 난 할머니 손에 길러졌었다. 무참히 맞던 그날에는 바보라고 무시하던 동네 형이 나를 돌봐주었다. 혼자 외롭게 지낼 때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셨다. 나는 분명 혼자가 아니었다. 왜 자꾸 내 슬픔을 나 혼자 가지고 앓고 있었을까? 저게 뭐지? 누군가의 외침인가? 뭔가 눈을 떠봐 같은 느낌이죠? 눈 좀 떠봐.
그쵸? 눈을 뜰 시간이다. 오. 눈을 뜨는 것인가? 어허. 정말 잘 만든 게임입니다. 하지만 드린 거는 Q를 눌렀었어야 했어요.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의 피지컬러는 1단계밖에 못했다고요?